네, 평택 하브르타 부모교육사 중국과정의 꿈과 비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작성한 꿈과 비전, 요거를 한분한분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 성함이? 이은숙입니다. 이자, 은자, 숙자 선생님이 자,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악기 하나를 다루고 싶습니다. 집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는데 주택에 살 때는 저녁에 늦게 와서 피아노 쳐도 괜찮은데 아파트에 산다 보니까 못 쳐서 그게 한이 되어서 이사 와서도 피아노는 집에 있습니다.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연습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교인들도 와서 오케스트라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6, 7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연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올 연말에 그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올 봄에 그 연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곡을 갖고 연습을 한 후에 단체로 같이 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네, 박수 한번 내. 네. 대중 앞에서 연주를 완성하여서 연주를 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해내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선생님 나가서. 네. 네, 박수. 2기 부모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전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 서적을 100권 이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브르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하브르타 1급 자격증과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동호회 모임을 참여하겠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46세인데요. 49세까지 상담 관련 책을 100권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썼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50세의 상담사가 되었다. 하브르타 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 네. 55세에 나를 멘토로 하는 멘티들이 늘어났다. 60세에 내 자녀들이 내가 훌륭한 멘토라 말한다. 나는 존경받는 부모이다. 나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네, 와, 네.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집니다. 다 이루실 겁니다. 네. 또세 번째 나가십시오. 네. 자, 임지영 선생님. 네, 빨리 나가서 발표하세요. 네, 박수. 네. 저는 임주향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피아노 연주이고 재즈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즈 피아노와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까지만
가지를 가지고 좀 계획해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부모 교육가이자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고 싶다. 나의 노력 첫 번째, 부모 교육에 관한 책을 매달 한 권씩 읽기. 두 번째 노력, 재즈 피아노 연습을 유튜브와 가진 책을 보고 연습하기. 세 번째, 일단 쇼핑 앱을 삭제하고 레슨비를 마련해서 오버편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으러 2주에 한 번씩 서울 가기. 네 번째 노력,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마주쳐서 수용하고 건강한 자아 만들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21살에는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식을 습득하여서 저에게 인풋시키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36살, 5년 뒤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서 부모 되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겠고요. 2019년에는 41살, 10년 뒤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애쓰는 부모, 그리고 연주 다니기, 합주 다니기 해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고 2034년 46살, 15년 뒤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력에 대해서 더 필요를 느낀다면 그때 아이를 길러놓고 배우고 또 그때는 부모 교육가가 되어서 넓은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 선언은 연주하며 바른 지식과 사랑을 전하는 부모 교육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와, 박수. 네, 너무 멋져.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 임주향 선생님. 네.